당신 기분 안 좋은 것 같아? 내가 나갈까? 네가 나갈래? 내가 나가는 게 좋겠지? 여보, 아니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몰라? 몰라. 밍크인지 밀크인지 맹사장 와이프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됐어? 남의 마누라 젊은 게 그렇게 부럽고 감탄이야? 이혼해 줄게. 장치장 정도면은 몇십 년 어린애 얻을 수 있어. 자기야. 달아서 구역질 낸다는 와이스 와인 잘만 못 구는 건 넘기대. 맹사장 와이프 골고루 먹어야 하니까 나도 코스 먹으라고? 자기 마누라야 배가 터지든 말든 남의 젊은 마누라가 그렇게 중요해? 그거는 30년 넘게 수발하고 자식 낳아준 마누라보다 남의 와이프가 더 소중하든? 저기 반말 말고 밖에서 들으라고 그래! 뭐가 무서워서 나가면 그뿐이야. 두 장 찍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. 뭘 더 들어? 백문인 불여일견 내 눈으로 볼 걸 못 볼 걸 다 봤는데 맹사장 와이프 앞에서 가진 뭐 다 당했는데. 당하긴 뭘. 내가 맹사장하고만 희낙낙 찍고 까불고 당신 거들떠도 안 본다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? 장추장 레드와인 좋아하는데 맹사장 아이스와인 좋아한다고 당신 말 묵살하고 내가 아이스와인 먹겠다고 하면 좋았겠어? 이해하지. 이해? 뭘? 나 누구한테 하게. 자기야 여보. 무정해. 저예요. 아, 네, 형수님. 아까 요즘 좀 피곤 많이 탄다고 하셨잖아요. 저희 공진당 좋은 거 있어서요. 사양 침향 응당까지 제대로 들어있는 거요. 그래요? 수요일 날 가지고 나갈게요. 한 알만 먹으면 벌써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주장이 먹을 거 아니에요? 아, 충분히 먹었어요. 그리고 보약은 젊은 사람이 먹어야 효과 있지 완전히 늙은 사람은 섭취도 제대로 안 된대요. 규식 씨, 띠동갑 연하 부인하고 살아서 그런지 느낌이 완전히 40대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난 주장이가 부러워요. 뭐 부러워요? 제 이상이 소피아 로렌이었거든요. 형수님,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소피아 로렌으로 통했어요. 그노! 아유, 민망해라. 이렇게 봐. 아, 네, 들어가세요. 규식 씨, 수요일 날 봬요. 예, 편히 주무세요. 네. 공진당 다 줄 거야. 미친놈. 지가 오드리 헛번 사진 모아놓고 뭐 소피아 로렌? 앉아봐. 완전히 정남에 떨어졌어. 더 이상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. 아, 괜찮아. 여보. 이리 와봐. 여보. 이봐요. 방 키들 어딨냐? 왜요? 싸우셨어요? 아니 뭐 네 엄마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겨 있어. 몰라요. 엄마가 알죠. 왜요? 뭐 잘못하셨어요? 아니,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사과하세요. 부부싸움 원인은 다 남자 쪽 잘못이라고 들었어요. 아, 이 얘기를 들어줘야 빌든 말든 하지.
몸살 게 있다고. 심해? 여태 씻어? 엄마 아빠 싸웠어. 왜? 몰라. 엄마 게스트룸으로 들어가서 문 잠갔어.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닌데 엄마가 방문 걸어 잠그고? 좀 오해야. 뭐 가지고요? 올라들 가. 할머니 아시면 걱정하세요. 네가 얘기 좀 해라. 어머니. 왜? 잠깐 얘기 좀 하세요.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. 엄마, 할머니 아시면. 아시라고 그래. 상관없어. 그래도 생각보다 안 크네. 이거 편하다. 언니 이거 나 줘요. 잘 때 입게. 네. 몸 괜찮아요? 내가 뭐 한 게 있어요. 살 수 있을 것 같아요, 정 붙이고. 정 붙든 말든 살아야죠. 공짜로 사는 집인데. 감사한 마음으로. 그 마음이 중요한 걸 정말 몰랐어요.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가면 나 언니한테도 잘하고 오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아. 나 때문에.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느라고 오빠 데려간 거 아닌가 생각 들 때도 있어요. 나 일깨워 주시려고. 그런 말이 어딨어요. 하여튼 한 번씩 별 생각이 다 들어요. 언니도 그렇죠. 오빠 생각날 때 어떻게 해요? 그냥 중얼중얼해요. 옆에 영준 씨 있는 것처럼. 난 오빠 회사 있는 걸로 생각해요. 나도 한 번씩 그 방법 써요. 한 10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? 괜찮아져야 살죠. 우리 준서 보고. 아빠 돌아가셨을 땐 오빠가 있어서 견뎠는데 이제 언니랑 준서 있으니까. 나도요. 아가씨가 우리 작은 아빠 작은 엄마보단 훨씬 나아요. 언니 물려받을 유산 꿀꺽하고 절대 잘될 리 없어요. 나 크게 잘못하고 산 거 없으니까 우리 준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가씨랑. 난요. 얘기해요. 언니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? 최고 엄마요. 언니가 엄마 닮았어요? 어릴 땐 몰랐는데 요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미인이셨네요. 정말 나한테 한없이 다정했는데. 오빠가 엄마보단 못했죠? 그렇지도 않았어요. 아가씨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핏줄이랑은 다른 사랑이 있어요.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. 늦게 졌거든요. 미안해 언니. 이해해요. 지금이나 이해하지. 얼마나 밉고 힘들었어요.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아가씨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에요. 내리사랑이란 말 있잖아요. 그 말이 맞아요. 언니 너무 천사인데. 그래도 오빠보다는 나아요. 가요 좋겠어. 한창나에. 그러게 말이에요. 고생만 하고. 어떻게든 잘 돼서 오빠한테 보답하려고 그랬는데. 그게 꿈이었는데.
멀리 외국 나가 있는 걸로 우리 생각해요. 정말 용서가 안 돼. 그 운전사요? 빨간불에서 건넜는데 어쩌겠어요. 오빠가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건넜을 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. 그날 별일도 없었는데.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. 보지도 못한 언니 시어머니 때문이에요.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지금 열어요. 앞으로 몇십 년 언니 외롭게 사는 거 오빠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. 오빠가 우리 잘 지내는 모습 봤으면 더없이 행복했을 텐데. 당신이야? 우리 보고 놀랬나 봐. 야야, 지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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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떻게? 지아야. 지아야. 애미 절에 갔대매? 응? 아니, 예. 아니, 뭐 속 시끄러운 일 있어? 아니요. 뭐 꿈자리가 복잡했나? 아, 애비는 알 거 아니야. 아, 절에 한번 댕겨온다고 했어요. 잠 설쳤어? 얼굴이 푸석해, 눈도 그렇고. 어제 잘 먹었더니요. 와인도 여러 잔 마시고. 외식하게 되면 자꾸 가식하게 돼, 나도. 예. 아이고, 저 녀석 배고프다고. 아, 그래. 우리 집사람. 사모님요? 자네 차 안 탔어? 아니요. 없다고 시킨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전화도 없으셨습니다. 알았어. 하늘이 쉬어. 얼른 우리 문정에 화 풀리게 해 주십시오. 언니표 된장찌개 냄새. 반찬 몇 가지 없어요. 진수성찬이죠. 맛있다. 언니가 구운 건 고등어도 달라요. 굴비요? 네. 구울 때 비늘 긁고 거야 해요. 그래요? 준서 문제로 내가 반찬 엎은 날 아가씨가 굴비 구웠는데 비늘이랑 그대로인 거예요. 꼬리 지느러미도 안 자르고. 그런 것도 잘하는 거예요? 네. 알았어요.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. 잠자리 어땠어요? 편했어요. 정신없는 꿈도 안 꾸고. 됐어요, 그럼. 저 오빠 밥 한 그릇씩 퍼놓을까요? 혹시 우리 곁에 있으면. 배고플까 봐요? 절에서 제 지내잖아요. 오빠가 우리한테 밥 얻어먹고 싶겠어요? 자주
가서 들릴게요. 뭐든 속상한 일 생기면 전화해요. 선지든 선중 오빠든 언짢은 행동 호시하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그래도 몰라요. 알았어요. 나오지 마요. 준서 체증 좀 알려줘요. 네. 영준 씨, 나도 안 됐지만 아가씨 너무 가여워. 이번 주까지 됩니다. 네. 어? 여보세요? 전화하셨었네요, 문자랑. 어. 누구으로 해놔서 몰랐어요. 몸살긴? 자고 났더니 괜찮아요. 한참 가시는 중이겠어요? 우리도 안 갔어. 강원도 오늘 종일 비 온대서. 외장칠 공사거든. 네. 평창동 현장 가는데 점심 같이 안 할래? 군만두. 먹어요. 12시까지 집으로 갈게. 네. 점심에 사람 많나? 예약해야 돼? 제가 할게요. 그래. 네. 안녕하세요. 지혜는 뭐예요? 집에. 어젯밤 비 많이 왔지? 네. 무섭지 않았어? 아니요. 보면 야무져. 지하 같지 않고. 세언니랑 자서 안 무서웠어요. 지한 어젯밤 졸두했어. 왜요? 아, 천둥 소리 무서워서 베개 들고 안방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수분팩 뭐 있지? 네. 그거 올렸다가 잠드신 거야 두 분이. 지하 들어서는데 허영 가면 같은 게 완전 유령처럼 보였대. 스르르 일어나니까 쓰러졌어. 참 사이들 좋으신가 봐요. 우리 부모님 보면 결혼은 인생의 무덤 아니라 행복.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간짜장 둘, 군만두 하나요. 네. 다트 할 줄 아세요? 어, 웬만큼 해. 저 이길 수 있으세요? 어디 가서 하지? 다트샵 있어요. 아, 그래? 내일 가. 낮엔 시간 안 되실 거고. 저녁에? 일 있어? 아니요. 내일 6시 사무실로 올래? 네. 나한테 뭐 언짢은 거 없지? 네. 있는 거 같아. 아, 뭔데? 나 센스티브한 거 맞아. 별거 아니에요. 아, 별거 아니니까. 그냥 좀 여자로 치면 지조? 나 지조 없다고? 지난번 술 먹고 찾아온 언니요. 그 언니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미간개발 딸 만나시잖아요. 그러게. 그렇게 됐어. 선 안 볼 수 없잖아. 부모님 권하시는데. 명분도 없고. 그냥 그랬다고요.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? 진짜 무금이었어요. 부모 노릇 있듯이 자식 노릇도 있어. 그렇죠. 부모님 얘기해봐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어, 이혼들 하셨나? 꼭 안 꺼놓으면 울려. 어, 오빠. 어. 내일 조지하지. 내가 나갈게. 어. 아주 하시려? 아니, 집에 왔다가 점심 먹으러 나왔어. 아, 세훈이 뭐 필요한 거 없나 해서. 이사 선물. 없어. 이번 주 같이 한번 들려. 들어가, 오빠.
정확히 촌수가 어떻게 돼?